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우리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삼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 한 번 더 삼손을 봐야 되는데 나실인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고 부름을 받았죠. 사사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등장한 사사들과 사뭇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사사들은 적어도 민족 대 민족으로 싸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할 때 우리끼리의 연합군도 만들어서 또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처단하고 멸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삼손은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극히 개인적인 그 원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토리 보면 그 아내를 이제 찾아갔다가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는 바람에 연이어서 발생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제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4장의 마지막을 보면 좀 애매하게 끝이 났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그 20절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그렇게 하고 끝이 나고 15장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제 수수께끼를 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아스글론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처단하고 옷을 30벌씩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장인이 딸의 아버지가 딸을 삼손의 친구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삼손은 모르고 내려간 겁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마 이제 자기 아내를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제 선물을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가서 아내에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장인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장인 입장이 되게 애매해진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삼손이 마지막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단지파로 올라갈 때에는 아내에게조차도 분노하는 듯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2절을 보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그의 여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에게 들어가서 동생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그 애초에 이제 딤나 여인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가 14장에서 보았지만은 이것은 그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미 계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과정 속에 수수께끼를 풀고 그 가운데에서 이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자꾸 꿰어가지고 답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답이 뭐냐 그러면 답정너, 뭐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은 삼손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삼손이 질문을 낸 거였는데요. 지금 내려오니까 이제 아내가 없는 겁니다. 삼손이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이제는 이 3절의 내용 속에 이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 같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은 이제 나에게 허물이 없고 나에게 죄가 없고 블레셋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화평한 것을 원하셨어요? 아니면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화평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샬롬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샬롬을 원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서 몰아내야 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화평한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분명히 딤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딤나 그 지역에서 그 여인과 그 지역 사람들과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사사기 기자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딤나 여인을 통해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딤나 지역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14장에도 봤지만 아스글론까지 가려고 그러면 블레셋 지방의 땅이 높습니다. 아주 넓어요. 근데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블레셋 전체 일처럼 이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손도 단 지파의 한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하나님이 콜링하셨을 때 나실인으로 불렀고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그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실인처럼 살아요 살잖아요. 나실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이고 그 사자 가운데에서 나오는 또 꿀과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꿀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체에 손을 대게 되는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부모님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4절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우 몇 마리입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았고 거기에서 꼬리를 서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여우를 풀어버린 거죠. 이것은 예측할 수 없도록 날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동물학대. 삼손은 그렇게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는 이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무엇을 목적하고 어떻게 블레셋에다가 큰 해를 입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밀 거둘 때라 그랬습니다. 추수할 때인 거예요. 5월달 뭐 이렇게 되겠죠. 5월 말 정도 그때가 될 텐데 어디로 몰아넣었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곡식밭으로 몰아들였는데 무엇이 있죠? 곡식단이 있고요. 그럼 이미 곡식을 밀을 이렇게 베가지고 추수하려고 쌓아둔 단들이 있는 그곳으로도 여우들이 뛰어다녔고 그 다음에 베지 아니한 곡식 아직 베지 아니한 세워져 있는 자르지 않은 그런 밭으로도 뛰어다니면서 불을 질렀고 포도원도 들어갔고 감람나무도 들어갔고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땅이 평야가 다 비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딤나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거기를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뭘로요? 여우로.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손을 대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화평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지 삼손과 함께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인데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여러분 그 수수께끼를 내줬을 때에 삼손이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줬습니다. 일주일의 기한을 줬고 날짜는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그 아내에게 삼손의 아내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내 남편을 꿰어서 그 14장입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삼손의 아내는 자기의 집과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이 불사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삼손을 꿰어내어서 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삼손의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의 집이 불사름을 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난 거예요? 결론은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피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 대상은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그가 이 위기를 모면했고 잘했구나. 그래서 이 여인의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사일생을 했다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딤나 사람들이 안심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여인도 삼손의 아내도 그렇게 한숨을 내쉬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아버지의 집은 불사름을 당하고 블레셋은 온 곡식밭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1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꿰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꿰어서 꼬드겨서 유혹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단서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결혼이 정상적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딤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블레셋은 지금 이 세상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욕심, 정욕 이것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꿰인 것처럼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꿰인 적이 있죠. 그죠? 우리 민수기 25장인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화평한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속에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지금 샬롬을 추구하고 있다? 누가요? 삼손이. 삼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쫓아내야 될 대상과 샬롬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블레셋을 심판하고 났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삼손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우리의 사사가 된다라고 삼손을 치켜세우고 리더십을 세워줄 만한데 뒤에 나오는 모습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인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원수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삼손은 딤나 여인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들릴라를 통해서도 또 하나의 마지막 사건을 보게 되지만, 삼손은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유지하면 이스라엘 가운데도 평화가 올 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샬롬을 원하지 않고요, 온전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삶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 사이의 관계를, 불화를 초래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블레셋과 삼손 사이의 불화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삼손이 내려갈 때 뭘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딤나와 자기가 어떻게 분노했지만 다시 내려가서 그 관계를 회복할 마음으로 염소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이미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함을 설정을 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죠.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때문에 좀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잘하는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게 맞는 걸까? 이 시간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학원 가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처지지 않는, 열심히 있을 수 있는 현장에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하시는 샬롬이에요. 이걸 포기하고 이 시간에 이것보다 세상적 가치를 좇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때에 우리의 성적이 좀 더 오르고 우리가 뭔가 좀 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사사기 후반으로 흘러가면서 어떤 지금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요. 사사 초반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기도원 때까지는요, 민족 대 민족으로 그들의 대적이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때로는 암몬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다음에 미디안이 되기도 하고 또 블레셋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동족 간의 상잔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입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입다가 에브라임을 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누구 죽이겠다고요? 삼손을 죽이겠다고 몇 명 데리고 온 거예요? 3,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블레셋에 넘기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겁니다. 사사기의 제일 시작은 하나님이, 이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올라갈 때 시므온아 너희들도 함께 가자 그래서 사사기의 출발이 여러분 유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뭘 하고 있냐 그러면 블레셋과 대적해서 싸우도 시원찮을 판에 3,000명을 모아서 지금 그럼 우리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자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합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이 이런 것입니다. 결국 죄는 우리의 적을 외부에서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적을 내부에게로 꺼지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내부 분열입니다. 정말 우리가 온 에너지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역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사회에 끼친 어떻게 보면 잘못보다 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는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이 죄송합니다. 우리의 적이 외부일 때는 우리가 단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대구에 그렇게 확산되었을 때 거기에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예, 네, 새천지였잖아요. 신천지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천지 그렇게 됐을 때 신천지의 그 어떤 정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제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단합되어집니다. 외부에서 자기들을 공격할 때 자기들은 더 단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집결하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이 시대에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외부에 있을 때는 단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때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더 힘을 합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내부적인 분열이에요. 사람들 간의 갈등, 어떤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어떤 서로 간의 분열, 이런 것들이 나서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화평을 깨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절대로는 이런 일들을 그만 내버려 둬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갈라지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밀어내고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이 삼손을 잡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도원의 고백과 너무나 상반됩니다. 기도원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려달라고 했을 때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런데 유다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하반 뒤로 가면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통치자는 주님인데 예수님인데 우리의 통치자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요즘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 아닙니까?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유다 내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내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올라갔던 유다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블레셋인 줄 내가 몰랐느냐, 그런데 내가 가서 어떻게 블레셋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곤란하게 만들었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유다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참 슬픈 일이에요. 삼손도 내 동족에게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유다가 만약에 여러분 삼손을 쳤다 그러면 이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는 거예요. 삼손도 이걸 알고 있고 이것이 자기 얼마나 수치가 되는지도 삼손은 알고 있는 거죠. 차라리 나를 블레셋에다가 넘겨달라 그러고 그랬더니 세 밧줄로 13절 하반절에 가보면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끌어내었다. 굳이 여기다가 세 밧줄이라고 말하는 것은 싱싱한 밧줄이에요. 아주 싱싱한, 끊어지지 않는. 그러므로 단단히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보면 풀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굳이 세 밧줄이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사자를 잡은 것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린 사자를 잡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세 밧줄 둘을 가지고 묶어서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삼손을 죽이게 또 달려들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의 팔 위에서 밧줄이 뭐가 된 거예요? 불탄 삼과 같이 쉽게 끊어진 거예요. 이건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버렸다 안 버렸다?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끝까지 그 택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삼손을 불렀던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내가 홀로 싸우는 것 같아도 절대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성공하고 지금 계시는 자리에까지 오시기까지 자수성가했다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은총 가운데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자수성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내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뒤로 져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뭐라 그래요? 삼손을 16절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특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삼손이 나귀의 새 특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천명을 죽이고. 여러분, 나시리는 죽이면 안 되잖아요. 나시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시리는 살리는 사람인데 지금 삼손은 이 나귀 특별로 새 특별로 천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 앞에서 보기를 누가 삼손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급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천명을 죽였다.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의 1인칭 신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고 하나님이 나시린 삼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나귀 특별로 천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드보라의 고백과 너무 여러분 상반되는 거 아십니까? 기드온도 말하기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삼손이 유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블레셋이 다스린다 말하고 있고 지금 삼손은 말하기를 내가 천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드보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드보라의 노래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이냐, 누구로 인하여 이긴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긴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삼손에게 여호와를 향한 찬송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러분, 시스라를 죽였던 그 만 명이 내려가서 시스라의 철병과 900대를 이길 때에 그 여러분 전쟁의 전투력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투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받으실 리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내가 죽였다, 내가 이 나귀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더니 내가 천 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를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렇게 천 명을 한 더미 두 더미 쌓아서 천 명을 죽였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심히 목말라. 내가 주체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 이런 기갈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삼손이 여호와께 처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처음에 삼손을 시작할 때에 삼손이 완벽하지 못한, 하나님은 삼손을 나신 이로 세웠지만 삼손은 전혀 나실이 낫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로 불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전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 않고 삼손을 통해서, 삼손은 자기의 개인적 욕망으로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 불협화음을 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진멸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와 적과 샬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우리 앞으로 8월달부터 보겠지만은요, 계시록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계시록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계시록의 가장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타협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 계시록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도 계시록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타협하면 그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고 그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살아가던 당시에 타협하는 것은 우상과 샬롬하는 겁니다. 그냥 볼 때에는 아, 우리가 합리화하기엔 좋죠. 내가 저들의 그 풍속을 따라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또 할례받은 자에게는 할례받은 자같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같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지는 것은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했던 바울의 말을 잘 사용해서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 컨셉과 그 컨셉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블레셋과 샬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드보라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연합군을 모아서 블레셋을 징벌하고 내몰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은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세상을 대해서 등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은 그들과의 샬롬이 아니라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을 때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에 대한 성취였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는 세상과 타협,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손이 그렇게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외면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묵한 곳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샘을 내셔서 터뜨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고 삼손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삼손이 처음에 딤나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할 때에 그 부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 민족에게 여인이 없어서 너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에 내려가서 여인을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자녀를 데리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고백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는 자와의 연합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삼손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응답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 그 천년이 지나간 그 긴 세월 동안에 야곱의 우물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들이 우리 조상이 준 우물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때 내가 여기서 나는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삼손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면목도 없고 오늘도 죄를 짓다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루시고 더 풍성히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